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두칸 한다면 이 모양은 물론 막는 것도 선수입니다. 이어야 되니까. 그렇게 두 칸을 전개해도 지금 막아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찌르고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텁죠. 여기는 살아있고. 그렇게 되면 이 모양은 아무래도 흙이 이쪽 모양이 좋아서 약간 불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석 선택의 초반에 상당히 어려운 장면인데 강동룡 구단도 이렇게 복잡, 이게 난해한 정석이거든요. 뭐 이런 건 자신이 네. 있겠죠. 여기를 안 지킬 수 없습니다. 이걸 당하면 안 됩니다. 이제. 네. 그 한때는 씌우는 게 많았는데 네. 이거는 뭐 워낙 복잡해가지고 이걸로도 책이 몇 권 나올 정도예요. 아주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밀었습니다. 네, 젖혔을 때 왜 안 젖히냐 이런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또 되려치거든요. 이렇게. 그럼 결국은 끊고 이으면 또 이어야 되고 잡으면 또 놔야 돼요. 이거는 되게 따르기만 이거는 워낙 네. 두터워서 요거 좀 벌어드린 것 같습니다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는 그냥 가만히 치닫는 게 정수입니다. 그래야만이 끊는 단점이 남아서 열릴 수밖에 없고 네. 보통 꽉 막는데 왜 안 막았느냐. 이건 느는 게 선수예요. 나중에. 그래서 여기 네. 끊어도 여기 밀고 올라가면 끊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었습니다. 입고 날일자로 아니 이런 데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날일자로 지켜서 이건 뭐 호각지사라고 들었는데요. 흙이 실리가 좋아서 기분이 좋고 백도 두터워서 해볼 만한다. 이런 결론이었어요. 네. 아직도 서로 두고 있는 거 보면 이제 서로 아집이 있는 거죠. 네. 갈라쳤습니다. 가장 큰 자리 바짝 다가쓰고 세 칸. 그러니까 날일자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었고요. 네, 이 자리가 이제 어려웠어요. 보통은 받아주는 건데 강동룡 너무 좋겠죠 이게. 네, 날일자 저 점이 특이한 점이었고 여기서 보통 이렇게 둔다면 네, 그 점이 너무 좋아서 이건 네. 조금 불만입니다. 또 언젠가 하나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점이 수순을 바꿔서 네, 아주 좋았다는 얘기고요. 좀 안 줄 수가 없을 때 그때 네. 자연스럽게 지켰습니다. 네, 그냥 하면 흙도 이렇게 하나 지키는 게 좋으니까 네. 백이 여기 지키기 전에 밀고 들어오는 거 굉장히 괴롭죠. 이걸 하나 해서 안 뜰 수 없을 때 집착하게 막아두는 수. 네, 이런 걸 안 막으면 반대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마추어들 많이 당하는 일 들여다봐도 괴롭죠. 네. 그래서 집도 집이지만 15집 공수의 급소입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자리 여기 이제 하나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도 이것을 띄워두고요. 네. 날일자 아닌 이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받아줘야겠죠. 받아줘야 되는데 귀에서 네. 수화문 내보죠. 저쪽에. 자 어디를 두나요? 젖혀야 되겠죠. 이쪽으로요. 3에서. 네. 그러면 젖혀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수가 좋습니다. 자 정석인데요. 네. 호구. 이거 알아두면 참 좋죠. 호구에서 막을 때 호구로 삽니다. 그럼 그 집 빼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흙 백집이 없어요. 네. 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백장입니다. 가족에서. 돌의 흐름. 강동년 구단도 가장 큰 자리, 한 수같이 가보세요. 이 집이 한 20대쯤 나버리죠. 이거 공격하려면 해봐라, 이거. 해봐라, 했어요. 모자를 씌웠어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겁나서 이렇게 도망갈 텐데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슬슬 가도 집이 없죠. 집이 없어지죠. 네, 집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수는 참, 착상이 참 어려운 착상 같습니다. 자, 뭐 이런 네. 식으로 흙이 둔다면, 네. 그때 두면 왠지 좀 득을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차 구단 고심 끝에, 네, 이게 참 아주 고심 끝에 둔 수입니다. 여기서는 네. 바로 둡니다만, 이 한 수 두느라고 시간 낭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눌러 갑니다. 일견은 이게 흙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자, 찔러서 막고 끊습니다. 이거는 뭐, 다음에 끊는 뒷맛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 안 지킬 수가 없어요. 호구로 지키는 건 이 두 점을 유합해서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네. 장을 잡고요. 이때도 잊지 말고 따내는 게 좋아요. 네. 네. 이 두 점은 그냥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잡혀가지고는 네. 아무래도 모양이 워낙 크게 들어갔잖아요. 지금 공배가 집이 돼서 단연 흙이 우세로 이렇게 봤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네. 백이 도와주죠. 여기서 이렇게 하나 젖혀갔죠. 네. 일단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저차가 여기 붙이거나 하고 나중에 막거나 이제 그런 네. 모양이 나오겠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일단 흙이 기분 나쁜 모양은 아니다. 이런 결론이었어요. 네. 네. 하지만 강동윤 구단의 후속 수단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네, 양상국 구단 말씀대로 네, 역시 그곳을 젖혀갔고요. 그 자리가 급수예요. 네. 거기를 들어버리면요. 맛도 없어질 뿐더러 네,
근데 오늘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저 자리인데요. 네. 저기서 실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설을 통해서. 저렇게 젖혀서 양보를 받고 또 아래에서 붙여 늘어버리니까 별게 없네요. 생각보다. 막상 그 집이 커 보입니다만 우아기를 두 점을 단수치고 중간에 귀를 막으니까 그 변집이나 중앙집이나 비슷하게 나버렸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는 만만치가 않다. 자, 그렇다면 뭔가 흙에 실수가 있다는 건데요. 네. 조금 이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전은 참 보기 어려운 장면, 큰 자리를 차지했고요. 마지막 큰 자리입니다. 자, 지금 우악이 젖힌 곳은 두 수들에서 한 23집 정도 되는 큰 곳입니다. 네, 한 수가 가장 컸고요. 단수 몰았을 때 이을 수가 없다는 게. 네. 아... 저렇게 양보를 했기 때문에 저기서 한 4집에서 5집 차이가 났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백이 저 두 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가 그쪽 두 점 잡는 곳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 그쪽이 5집, 4집 손해를 봤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승부처가 있는데요. 자, 어깨를 짚어놓고 네, 하나 들여다보고 가는 길에 묻는 겁니다. 네, 제22회 후직집의 결승전입니다. 네, 강동윤 구단 대 이창호 구단의 형제 대결인데요. 오늘 이바둑을 이긴 승자는 강동윤 구단이 되면 세계대회 첫 우승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되면 뭐 거의 4년 만에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하게 되겠죠. 네. 우승 상금은 1,500만 엔입니다. 네. 네. 하나는 약 2억 정도죠. 단판 승부에 2억이 걸려 있습니다. 자, 글쎄요. 지금 하변에서의 접전이 끝난 후로는요. 집바둑의 양상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바둑은 시종일관 우아하게 지금 전투가 벌어진 이후에는 가장 네. 미세한 바둑으로 덤인데 한 집 반이냐, 반 집이냐, 두 집 반이냐, 이 정도로 미세한 바둑으로 계속, 네, 좀 가고 있는 바둑이에요. 그러나 두기는 백이 편하다. 이런 종론이 있었습니다. 네. 자, 예전 같으면 끝내기 승부는 이창호 구단에게 무조건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 강동윤 구단 마무리가. 네. 네,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참, 세월이라는 게 참 무섭다 하겠습니다. 이세돌 구단, 최철환 구단, 박영훈 구단 이어서 네, 강동룡 구단이 요즘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강동룡 구단의 평행함은 저수가 마지막 패착이 아닌가 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해설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렇게 뜨는 거 보면 이창호 구단이 이겼습니다 하는 수 같은데요. 네, 저렇게 두어서는 덤을 내기가 어렵지 않느냐. 네.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대충 보시면 우아기 모양과 하변 두 점 잡은 모양과 우변이 비슷해요 집이. 그 다음에 또 상변 모양이 생각보다 되게 좀 넓습니다. 예, 그 집이 그래 큰 집이 아니에요. 네. 그냥 좌변 집하고 비슷해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좌변도 조금 낮다 하더라도 우변과 좌하기 그래서